안녕하세요, 수빈 아빠입니다. 마트에 가면 이렇게 생긴 버섯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름은 망가다 버섯입니다. 생김새를 보면 이 작고 동그란 모습은 마치 팽이버섯 같기도 하고, 이 굵기나 갓 색깔은 이 느타리 버섯과도 닮았는데요. 망가다 버섯은 이 수많은 가닥이 한 다발로 자란다 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재배 기간이 100일이나 돼 백일송이, 백만송이라는 이 별칭도 붙었습니다. 망가다 버섯은 면역계의 슈퍼물질이라 불리는 베타글루칸을 비롯한 무기질 성분들이 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이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가다 버섯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이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 간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합니다. 서울대 약학대학교 연구에선 이 망가다 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 바이러스로 인한 염증과 종양을 73.8% 억제한다는 결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이 망가다 버섯으로 B형 간염을 극복한 사례가 MBN 청기누설에 방영되었는데요. 사례자 한 분은 30대 초반에 B형 간염을 진단을 받았지만 이별 증상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이상 증상이 찾아왔는데요. 65kg까지 나가던 체중이 49kg까지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이간 수치가 800에서 900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몸이 아파서 승진도 안 되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몸에 좋다는 것을 백방으로 찾으셨는데, 지인분이 망가다 버섯이 간에도 좋고, 또 암에도 좋다는 말을 들으시고, 꾸준히 드셨답니다. 그후 정기검사에서 간 수치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으셨고요. 간염 항체까지 형성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간 건강을 되찾으셨고 웃음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망가다 효능, 버섯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 예방. 망가다 버섯을 늘 먹는 것은 암 예방약을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 발암률이 7분의 1 이하로 억제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아카가와 박사 연구팀은 72마리의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게는 보통의 먹이를, B그룹에게는 보통의 먹이에 이 망가다 버섯의 건조 분말 5%를 섞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이 모든 쥐의 피하에 강력한 발암제를 주사하고 경과를 비교했는데요. A그룹에서는 16주째에 한 마리에게서 암이 나타났고, 76주 동안에는 21마리가 암에 걸렸습니다. 한편 B그룹에서는 25주째와 26주째, 그리고 63주째에 각각 한 마리씩에게 암이 발생했으며, 76주 동안에는 모두 3마리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발암률이 A그룹에 비해 7분의 1로 억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체중 조절 및 항비만 효과. 이 망가다 버섯은 칼로리가 높지 않으며 포만감이 높은 데다가 체지방 축적 억제 및 이를 통한 체중 감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용하기 매우 적절합니다. 망가다 버섯의 체지방 축적 억제 효능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인병 예방. 망가다 버섯에는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촉진시킨과 동시에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해주는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 망가다 버섯이 혈전을 용이하는 효능이 있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망가다 버섯의 꾸준한 섭취는 이 피가 뭉치는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효능은 여기까지고요. 망가다 버섯 먹는 방법입니다. 이 망가다 버섯은 열을 가해도 이 영양소의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다양한 조리법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전골이나 찌개, 그리고 이 고기와 함께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이 망가다 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을 높여서 이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 소화흡수가 어렵습니다. 통째로 먹기보다는 잘게 잘라서 먹는 것이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려서 가루를 내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 말린 망가다 버섯 가루는 이 천연 조미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 훨씬 망가다 버섯의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고요. 또 음식의 풍미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망가다 버섯 가루는 하루 두 티스푼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주의사항과 부장입니다. 이 망가다 버섯은 기본적으로 이 차가운 성질이라 평소 몸이 찬 분들은 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먹을 때에는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다 섭취할 경우 이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인 하루 20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망가다 버섯으로 이 간염을 치료한 사례와 여러 가지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나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